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 어시장 젓갈 전문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젓갈과 다양한 젓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김장을 담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내려앉아요. 이거는 간장을 끓여내는 거랑 구운 거랑 차이가 다 비린내가 덜해. 약방의 감초가 그 감초가 아니라 균을 죽여요. 이거는 생물이에요. 균을 죽이는 거야. 1차적으로 꽃게를 냉동했다가 감초를 넣어서 균을 죽이는 거야. 정상 품목. 이건 2만 원 한 근에. 그리고 저거는 깨졌어요. 스크래치가 난 거야. 저거는 18,000원. 쌀 새우젓은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저장젓, 무침젓, 약젓 세 가지. 약이라는 거는 오래 숙성이 돼가지고 발효가 돼서 이미 국물까지도 너무너무 맛있는 젓. 알뜰하게 다 먹을 수 있고 간이 약한 거. 이걸 추젓이라고 그래요. 제일 간이 약해요. 1번. 그 다음에 2번. 김장젓. 김장젓은 두 가지가 있어요. 김장 덜고 무쳐 먹고 살았는데 요거는 오젓 북새우. 오젓 북새우. 하늘이 붉게 물들다. 단풍이 붉게 물들다. 요거 이것이 무쳐도 먹어도 되고 김장도 해도 되는 오젓 따로 있어요. 5월 18일 날 음력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6점. 저장도 하고 살이 많고 내려앉지가 않아. 살이 워낙 많아서. 근데 간은 세지. 그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미 끓여서 살이 다 거의 빠져나왔어요. 국간장 국간 나물 무침 국간장 망에다가 매운색을 깔고 내리시기만 하고 제가 다 끓인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제가 서비스를 드릴게요. 이게 잡젓인데 잡젓? 갈치와 멸치와 전어와 밴댕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비밀은 또 두 가지가 더 숨어있어.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비밀이라. 자, 쉽게 말하면 맨 앞에 있는 새우젓은 6,6자야. 6월에 잡혔어. 얘는 뭐예요? 찐. 고기육자. 살이 빠져나와야지. 고기육자. 한문이 달라.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끓인 거예요. 그 김장을 한번 해보세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네, 너무 맛있어서 새우젓이 2마디가 사이즈가 돼야 육젓이 돼요. 그 다음에 오젓도 사이즈가 안 돼. 안 돼. 추젓도 안 돼. 그건 뭐야? 추젓. 이거? 추젓? 이건 오젓. 추젓은 더 작아. 학생들 맛보고 가요. 분열이 가요? 역부가 우선 사이즈가 달라요. 쉽게 구별해봐. 제일 큰 게 육젓, 그 다음에 오젓, 추젓. 색깔은 제일 살이 많으니까 제일 하얗지. 투명하지. 그리고 목이 빨리 부러져. 삭을수록 빨리 부러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하젓. 이거는 물에다 담가서 껍질을 까요. 까가지고 머리하고 꽁지는 버리고 살만 가지고 꽉 짜서 김치에도 돼. 다져서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서 해도 돼요. 그리고 꽉 짜서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비스듬하게 썰어서 무쳐 먹어도 맛있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이제 그런 차이. 이거 근데 어두 육미 우럭도 큰 게 맛있잖아요. 살이 많고 그렇죠? 달러 먹을 게 많지. 그렇지. 어두 육미 하고 이걸 딱 보여주면 되지. 얘가 육젓. 얘가 대하젓. 어두 육미. 그러면은 대하가 더 맛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얘를 김치하는 게 맛있겠어요? 얘를 김치하는 게 맛있겠어요? 얘가 맛있죠. 그렇죠? 얘가 육젓. 중화는 가로서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중화는 얘가 중화. 얘보다 조금 더 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인들이나 그 전라도 사람들 말로 하면은 원물은 이름이 봉댕이. 얘는 북새우. 또 달라. 봉댕이하고 북새우는 또 달라요. 이거 육젓이잖아요. 2마디 사이즈 잡이 육젓이잖아요. 이게 북새우예요. 이건 대하젓이에요.
이 사이에 또 있다니까, 봉댕이라고. 대하젓은 13cm. 그 다음에 북새우는 껍질이 좀 얇아. 네? 북새우는 5cm. 5cm인데 껍질이 얇아. 그 다음에 이거는 6점. 하얀 참새우인데 길이는 3.5. 3.5. 이것도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 그 다음에 사장님 말씀하시는 중화새우젓을 갖고. 말씀하시는 중화새우젓.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봉댕이. 봉댕이는 약 한 10cm 정도 다르잖아요. 그치. 황색이하고 조기하고 구별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전혀 다른 생선이야. 똑같이 그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백조기라고 또 있어요. 얘가 있고 조기젓인데 이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황색이로 김장하시는 분, 조기로 김장하시는 분, 백조기로 김장하시는 분이 달라요. 그 맛이 다 다른 거야? 네. 저희 집엔 다 있어요. 그래? 얘는 황석어. 황석어, 얘는 맛이 어때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봉댕이는요,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놓고서도 특히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봉댕이젓이에요. 계란찜. 한국 사람은 부추김치를 하고 국을 끓여 먹지만 그 사람들은 계란찜을 해 먹어요. 이걸로. 중국집에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아요. 이걸로 간을 맞추는 거야. 칼칼해요. 비리지 않고. 그리고 새우가 자라서 뭐 다질 필요도 없고 끓일 필요도 없고 믹서기도 갈 필요도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중국 사람들 관광객끼리 오면 이거 꼭 사갑니다. 네, 어떻게 영상 즐겁게 잘 보셨나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